전라북도 교육청이 비리 사학으로 낙인 찍힌 완산학원에 대해 4개월간의 감사 내용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학교 회계를 조작해 매달 1,300만 원을 설립자 일가 생활비로 사용했는가 하면 학교 기본재산 운영을 설립자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교원 등의 채용과 승진을 대가로 수천에서 수억 원의 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비리사학 완산학원은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합격자를 미리 내정한 후에 대가를 받고 부정 채용하였고, 교감, 교장 승진 대상자 또한 대가를 받고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제 교원의 채용 연장 계약 시에도 명절 등에 금품 수수 등을 한 후에 완산학원의 도덕성 추락은 전체 교직원 109명 중 46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교사와 사무직, 공무직 직원 43명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모두 정직 이상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저희 승진과 관련된 부정청탁이나 또 학교 회계의 부적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 또 그냥 채용 비리 이런 분들이 중징계 요청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난 시간 일상적이고 관례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학 설립자의 제왕적 권한이 어떤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오랜 시간 켜켜이 쌓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비리가 누적되다 보니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의 자각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직원들이. 그래서 그게 몰각되고 나니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완산학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학 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에서도 그 비전을 제시해 발전적 학교 미래를 새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바가 전체가 다 수렴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이게 이제 운영의 첫 번째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협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치 능력을 좀 민주적인 방향, 그다음에 또 수기형 어떤 결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편 완산학원 설립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초까지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T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